해지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아주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와주신 것 같은데 혹시 우리나라 말고 다른 지역, 다른 나라 계시는 분 혹시 계시면 손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아 예, 아이고 다른 나라도 또 많이 계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강의를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서 아주 반갑네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핵심을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세상을 파악할 때 항상 모든 것을 볼때 좋다거나 나쁘다라고 해석해서 본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분별심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즉, 우리는 자기 안에 있던 업을 가지고, 업을 가지고 걸러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업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A를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은 A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좋게 보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옳다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틀렸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자기 업에 따라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가지고 분별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이다. 분별심이라는 것은 나눌 분 자, 구별할 별자 해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나누어서 구별해서 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다른 것과 비교해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어서 비교해서 보는 것을 가지고 정말 옳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 분별에서 자기식대로 이건 옳고 저건 틀려. 이건 맞고 저건 틀렸어라고 이렇게 분별을 한 다음에 세상 모든 것들을 그렇게 좋은 것, 나쁜 것, 옳은 것, 그른 것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분별한 다음에 좋은 거, 옳은 것은 취해서 집착해서 가지려고 애쓰고 잘못됐다고 느끼는 것, 싫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밀쳐내려 애쓰고 거부하려고 애쓰고 미워하고 증오한다는 거죠. 나라는 허망한 망상을 중심으로 좋아하는 것은 한발 나아가서 집착함으로써 내 안으로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또이 나라는 것을 이 허상의 나를 기준으로 내가 싫다라고 느꼈던 것은 밀쳐내기 위해서 혹은 내가 그곳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만 보면 좋은 거는 집착해서 더 갖지 못해서 괴롭고 싫은 것은 피해서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치지 않으니까 괴로워요. 내가 싫은데 자꾸 내 인생에 나타나니까 그것 때문에 또 괴롭단 말이죠. 이처럼 사실은 세상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나의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야 여러분 정도면 당신 정도면 정말 행복한 거야. 행복한 줄 알고 살아. 나는 훨씬 더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즉 자신의 지금 이대로에 있는 이대로의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내식대로 해석하고 분별해서 나는 행복하다. 혹은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분별하고 해석해 왔던 것이죠. 그러므로서 내가 내 안에서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은 중도의 가르침입니다.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 무엇이냐라고 할때그 도성제. 그게 바로 중도거든요, 중도. 이제 아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신 분들이 이제 계실 건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는, 내가 아는 거야. 중도? 내가 다 안다. 내가 공부했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면, 어 공부가 좀확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내가 일단 모른다 하는 마음으로,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왜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듣느냐. 안다고 하는 것은 다 분별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이 생각이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모른다 하는 마음으로 처음 듣는 것 같은 마음으로 듣는 게 좋습니다. 중도란 말은 너무 쉽고 우리는 뭐다 익숙하게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중도라는 말은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불이 중도라고 많이 이렇게 쓰여집니다. 중도라는 말 앞에 불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사찰에 갈때 어, 많은 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웅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대웅전에서 가장 가까운 문을 부리문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다른 말로도 해탈문이라고도 불러요 즉 석가모니 부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부리문의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불이 중도의 가르침을 통해야만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의 길을 갈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중도의 가르침을 불이라고 했을까요? 둘이 아니다라고 했을까요? 중생들은, 우리들은 항상 세상을 볼때 둘로 나누어 보는 겁니다. 둘로 나누어 봐서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하는, 이렇게 취사 간택심은 항상 이건 취하고 저건 버리려는 둘로 나누는 마음이거든요. 둘로 나누는 마음을 취하게 되면 항상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좋은 거는 갖지 못해서 괴롭고, 싫은 거는 버리고 도망치지 못해서 괴롭다.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함께하지 못할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처럼. 둘이, 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둘이라고 분별을 해서 둘로 쪼개 놓은 겁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괴로움은 시작된다. 둘로 보지 않을 때 모든 것은 진실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의 본성이 무엇인지,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에 한발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된다. 간단합니다. 지금 이대로를 지금 이대로 보면 되는데 있는 이대로를 있는 이대로 보면 되는데 우리는 있는 이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즉 정견하지 못하고 자기식대로 해석 판단 분별해서 보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여덟 가지로 나누어 놓은 것을 팔정도라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견입니다. 팔 정도의 첫 번째 정견. 정견은 너무 단순한, 너무 간단한 공부거든요. 정견은 있는 그대로를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분별해서 보지 말고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심플하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어려울까요? 전혀 어려울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는 것에는 너무나도 익숙치 못한 거죠.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끊임없이 있는 그대로를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왜곡하고, 좋다, 나쁘다라고 둘로 나누고, 그렇게 보는 것만 익숙하게 살아왔습니다. 그것만 평생 해오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저 하지 말라는 것 뿐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죠. 분별을 멈추고 그냥 보라는 겁니다. 이게 마음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지관, 정해라고 하는 겁니다. 중도, 정견을 다르게 표현하면 지관, 정해라고 부르거든요. 지관이라고 할때지 자는 멈출 지 자를 씁니다. 분별, 해석, 판단을 멈추고, 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아라. 하는 게 바로 지 관이에요. 있는 그대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 우리가 주말에 아주 평화로운 오후에 늦지 마키 잠도 푹 자고, 이제 내일이 일요일이에요. 오늘 토요일 날 늦지 마키 잠도 자고,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내일은 이제 직장 안 가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내지막 일어나서 밥을 먹고, 또 내가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이렇게 내려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바깥 풍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이 부산인데요. 부산의 많은 신도님들 중에는 집에서 아파트 창문으로 탁 고개만 돌려 바라보면 바다가 그냥 망망대해가 촥 펼쳐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러세요. 편안한 오후에 스님 말씀처럼 정말 아무 일 없이 아무 고민 없이 너무나도 행복한 마음으로 차한 잔을 마시면서 배도 부르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아주 따스한 햇살을 맞으면서 그 망망대해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너무나도 행복한 마음으로 법문을 이렇게 듣고 있다는 거죠. 그 순간이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 일 없이 행복하던 순간 문득 머릿속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머릿속에 속삭입니다. 나에게 야, 너 지금 이렇게 팔자 좋게 가만히 쉬고 있어도 돼. 뭔가 열심히 일해야지 되는 거 아닐까?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을까? 남들은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을 텐데, 너는 이렇게 팔자 좋게 가만히 앉아서 그냥 본문이나 듣고 편안하게 바닷가나 보면서 그걸 즐기고 있기만 할 것이냐? 다음 주에 있을 일, 또한달 뒤에 있을 일, 내년에 있을 일, 계속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속삭임. 머릿속에서의 속삭임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문득 그한 생각에 취해서, 그한 생각에 힘을 실어주는 걸 통해서, 맞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생각해 보니까, 아,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있구나. 그걸 지금부터 빨리 해놔야지. 하는 한 생각이 딱 올라오고, 그한 생각에 내가 힘을 실어줍니다. 그게 진짜다라고 에너지를 실어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아무 일 없던 평화로운 오후가 갑자기 바쁜 일이 시작되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쉬고 있는 것은 뭔가 죄악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시대 뒤떨어지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즉, 방금 전까지 아무 일이 없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근데 한 생각을 믿고 한 생각을 쫓아가는 걸 통해서 갑자기 나는 바쁜 사람이 되어버렸고, 할 일이 많은 사람이 되어버렸고, 무언가 계속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추구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처럼 사실은,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가 차한잔 앞에 두고, 편안하게 평화로운 오후를 즐기고 있던 그 아무 일 없던 그 순간은 말 그대로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냥 평화로워요. 근데 거기서 한 생각이 일어났고, 그한 생각을 쫓아가서 취하거나 버리려는 생각을 일으킴과 동시에 나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바빠지기 시작했다. 이 비유를 들었지만, 이 비유는 작은 비유일 뿐인데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시험이라는 걸 보고 또 시험을 봤더니 성적이 잘 나오는 걸 보고 야 얘를 좀더 공부를 시켜서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되겠구나, 성적을 더 좋게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한 생각이 일어났고 그 생각을 믿기 시작했고 주변의 친구들을 만나 보니까 전부 다과에다 뭐다 해서 과도하게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보니까 나만 뒤쳐졌던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더욱더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막 쪼기 시작했고, 공부하라고. 나도 그래야만 아이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한 생각이 과도하게 그 생각에 취해, 취하고 있을 때, 취사 간택심이라고 했죠. 과도하게 그 생각을 믿고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과도하게 절대적 진실인 것처럼 믿고 집착하기 시작했을 때 아이도 힘들어지고 나도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게 아이도 공부 공부하면서 숨 막히면서 공부를 해오고 있고 엄마도 그거로 인해서 내 뜻대로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걸로 너무 힘들고 괴롭다가 문득 이 법문을 듣다가 한 생각 돌이키게 됐다는 얘기를 하세요. 상담했던 어떤 보살님께서 아이도 너무 힘들어하고 나도 힘들고, 또 남편이 한 번씩 들어오면 내가 맨날 공부하라고 하고 아이는 그걸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남편이 또 나에게 잔소리하고, 그것 때문에 또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너는 애들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못 봐주느냐 하면서 또 싸우고, 이제 그러다가 문득 한 생각을 돌이켰더니, 내 생각이 정말 옳은가? 이것만이 절대 진실인가? 하는 돌이킴이 있었고, 문득 그 집착심이 내려놓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집착심을 내려놓고 났더니, 아이에게도 편안하게 공부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덜하게 되고, 여유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그 성적에 대한 과도한 집착심을 내려놨을 뿐인데, 당신이 지금까지 한 3, 4년 동안 과도하게 이 자식 성적에 대해서 집착한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내가 스트레스가 많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나만 편안해졌던 게 아니라 아이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면서 아이도 너무 편안해지더라는 거죠. 또 그렇게 얘기했던 어떤 한 보살님은 내가 아이의 공부 닥달을 덜 했더니 이 아이가 이상하다. 지금쯤 엄마가 잔소리할 때가 됐는데 잔소리를 안 한단 말이죠. 공부하는 말을 안 하니까 처음에는 이 눈치를 보다가 나중에는 어 이거 내가 스스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고는 스스로 더 열심히 하기 시작하더란 얘기도 어, 하는 분이 계시더군요.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이두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요.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 마음 속에서 내 인생에 이게 안 되면 절대 안 되라고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돈 버는 게 됐든, 증급이 되었든, 재산을 늘리는 게 되었든, 자식의 성적이 되었든, 좋은 데 취직하는 게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노후 준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나는 이것은 반드시 내 인생에 있어야 해. 이것이 없으면 난 괴로울 거야.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사실은 그게 내가 집착하고 있고 내가 취하고 있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있는 그 원인인 것이죠. 사실 의외로 의외로 이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취사 간택심 때문에 괴로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의외로 너무 단순하고도 심플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중도 정견 불입법의 가르침은요. 너무나도 단순해요. 그야말로 한 생각 문뜩 돌이키는 거예요. 회광 반조하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수행을 통해서 갈고닦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물론 수행을 통해 문득 돌이킴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꼭 그것이 필수인 것은 아니다. 한 생각 돌이키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방법 아닌 방법, 길하는 길을 통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저는 그동안 10년, 20년, 30년을 너무나 힘들어 왔는데, 이렇게 간단한 이게 길이라고 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스님이 저게 저게 부처님 가르침이란 말이야. 너무 쉬우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보하는 방법 아, 아실 거예요. 독경하는 방법도 아실 겁니다. 좌선하는 방법도 알아요. 그런데 중도 실천하는 방법 아시나요? 잘 몰라요. 중도는 특정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길 없는 길입니다.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던 것을 멈추면 될 뿐, 새로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저는,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해야지만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완전한 부처다라는 것이, 우리 선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이 있다, 본래 갖추고 있다, 자성을 본래 갖추고 있다라는 소식이고 열반 해탈의 소식이고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라는 소식입니다. 내가 문제 있는 이대로 힘든 이대로 아픈 이대로 우울한 이대로 막 공황 장애가 있고 자식은 말을 안 듣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직장 때문에 힘들고. 가족 친지들 때문에 힘든 힘든 이대로 이대로 사실은 나의 본성에서는 본질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정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선에서는요 조금 이제 적극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어, 도스님은 촉목보리라고 했습니다. 촉 눈에 접촉되는 것 눈으로 보는, 보아서 접촉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보리, 즉 깨달음이다. 보리가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두드물물, 마음물이 전부 다 깨달음 아닌 것이 없다. 또 임재스님은 이것을 입척해진이라고 했어요. 서 있는 그 자리가 참된 진실의 자리다. 참된 법이 드러난 자리다. 100% 법이 드러나 있는 자리다.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참된 진실의 자리다. 그러니 수처 작주인이 입처 개진해라.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곧바로 주인공이 되어라. 너가 바로 너의 삶의 100% 주인공이다. 개구로 찰 필요가 없다. 마조스님은 입처 직진이라고 해서 서 있는 그 자리가 곧바로 참된 진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걸 이제 대승불교 경전에서 보면 어, 법화경에서는 제법 실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법 즉 모든 것들, 모든 것은 그대로 실상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문제투성이라고 여겼는데 내 인생이 내 삶이 문제투성이라고 여겼던 이 삶이 그대로 제법 실상이라는 말이에요. 법화경의 사구계를 보면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행도의 내세득작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좀 쉽게 풀어 해설하면 제법은 일체 모든 것은 본래로 정멸상이다. 정멸 완전히 끊어 고요한 정멸 열반 해탈의 자리다. 바로 모든 것이 지금 이대로 부처의 자리다 이 소리예요. 이 정멸상임을 지금 이대로가 부처라는 이 사실을 행할 수 있다면, 불자가 행할 수 있다면, 곧바로 내세 득작불, 바로 부처를 증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실천해야 됩니까? 지금 이대로가 그대로 진실의 자리라는 총목불이고 입척의 진이고 수처작주라는 그 진실을 실천하는 것. 이제 핵심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인생은 잘 살아왔어, 못 살아왔어. 이건 잘했고 저건 못했어. 내 인생에 이건 있어야 되고 더 있어야 되고 내 인생에 저건 없어져야 돼. 나는 지금 문제가 많아.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괴로울 거야. 그러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대로가 부처다. 다만 내가 허망한 망상을 쫓아갔기 때문에 취사간택심을 쫓아서 살았기 때문에, 이 생각을 믿었기 때문에, 진실을 믿지 않고, 눈앞에 탁 드러나 있는 당처라고 표현되는, 목전의 당처라고 표현되는, 이 눈앞에 진실을 믿지 않고, 생각 이전 짜리를 믿지 않고, 두 번째 짜리 떨어져서, 이첫 번째 짜리의 진실을 믿지 않고, 생각이라는, 망상이라는 두 번째 짜리 떨어져서, 그걸 쫓아가며 살아왔다 보니까 괴로웠을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중도를 실천하려면 내 인생에 이건 있어야 돼 하고 집착했던 것을 멈추면 되고요. 이거는 나쁜 거니까 버려야 돼, 미워해야 돼, 멈 내가 도망쳐야 돼라고 생각했던 것을 그 생각을 그저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멈추는 것은 하는 것이냐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즉 취해왔던 것, 버려왔던 것 그건 다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게 지금 되지 않았는데 마음 속에서는 더 많은 걸 갖고 싶은데 이걸 가지려고 취하려고 애쓰면 얼마나 힘들어요? 삶이 힘들어지고 막 몸에 긴장이 되기 시작하고 이완되지 못합니다. 또 이미 나타나 있는 상황을 내가 버리려고 애쓰고 밀쳐내려고 애쓰면 얼마나 힘들어요?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아주 인생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취하는 것도 힘들고, 버리는 것도 힘든데, 그것을 해오며 살았단 말이죠. 이거 유의조작이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업을 짓는다라고 할 때, 그 업이라는 것은 유의업 이러거든요. 유의라는 것은 뭔가 함이 있다 이 소리예요. 애써서 노력해야만 된다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나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어떤 아이들은 그러죠. 부모님에게 상처받았던 아이들은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커서도, 사회에서도, 직장 상사에게, 친구들에게,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려면 내가 노력해야만 해.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괜찮아. 있는 그대로 너는 100% 진실이야. 완전히 사랑받을만 해. 하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되기 시작합니다. 왜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고,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괴로워질 것 같으니까. 진실은 유의 조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위법에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이 이제 세상에서 하는 말과 좀 거꾸로 가는 말처럼 들리죠. 부처님 말씀은 세상과는 거꾸로 가는 말처럼 들립니다. 언뜻 보면. 세상에서는 다 열심히 살으라고 하는데, 부처님 가르침은 하던 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도 이제 잘 새겨들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되, 함이 없이 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점은 하되, 함이 없이 하게 되면, 집착 없이 하게 되면, 집착을 가지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큰 열정과 에너지와 뭔가 막 삶에 뭐랄까 요즘 말로 파이팅이 넘치게 되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에너지를 100% 완전히 100% 마음을 쓰면서 살게 돼요. 완전 연소하면서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에너지가 바닥치는 일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고갈되는 일이 없다. 저도 그래요.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남들이 이러이러한 원고를 몇월 며칠까지, 언제까지 써주세요. 좀잘 써주세요. 그러면 부담이 돼서 잘안 써져요. 근데 제가 문득 뭔가 어떤 하나의 영감이 일어났거나 했을 때, 뭐 어느 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문득 이걸 책으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판기 위에 손을 올려놨을 뿐인데, 어제 기억에 그래요. 어 며칠이 지났어요. 거의 밤낮, 그냥 계속 오로지 그한 생각에 그냥 딱 몰입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을 지나고 났더니 책에 한권 써줬더라고요. 근데 되돌아보니까 잠을 몇 시간 안 잤는데 졸린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노력하거나 애썼느냐 전혀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걸 찾, 쓰기 위해서 막 전적을 찾아보고 책을 찾아보았느냐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접한기 위해 손이 춤추고 있었을 뿐이에요 하되 함이 없이 할 때는 과도하게 애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열정과 에너지가 이렇게 막 나도 모르는 무언가의 어떤 힘이 나를 끌고 가는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어떤 그런 자각이랄까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이처럼 사실은 잘하려고 기를 쓰면 잘해지지 않아요 릴렉스할 때 이완할 때 턱내막길 때, 그때, 무의로서 유의 조작하려 하지 않을 때, 진짜 잘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불의 중도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힌트. 불의 중도는 불의법이잖아요.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나는 지금 어리석은 중생입니다. 나는 지금은 아주 어리석은 중생입니다.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나는 문제 없는 곳을 향해 가야 합니다. 나는 중생이라 부처를 향해 가야 합니다 나는 지금 부족하고 없고 문제투성인 내가 저 완벽한 부처를 향해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이쪽에서 저쪽을 향해 가는 방법이 있고요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유의 조작으로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러면 힘들죠 노력해야 되고 지쳐 쓰러집니다 삶이 수쟁의 장이 돼 버려요. 그런데 이건 이법이죠. 둘로 나누는 분별법입니다. 그런데 불법은 불이법이라고 했고 불이 중도라고 했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여기서 저기로 가는 것이 아니죠. 여기가 바로 진실의 자리였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 내가 본래 부처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던 추구심을 멈추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던 것을 멈추고 하지 않아,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이 자리로 돌아올 때, 추구심을 놓아버렸을 때, 그럼 아무것도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그러고, 그렇게, 그러고만 살면 세상이 발전하느냐? 뭐, 온갖 얘기들을 해요. 다 망상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정 자기다운 방식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진정 열정에 넘치는 삶을 하는 법 없이 놀랍게 어마어마한 성취를 하게 됩니다. 요즘에 대기업 같은 데서 직원들 뽑을 때도 창의력이 있고 자기다운 사람? 이런 사람을 뽑는다 그래요. 자기다운 놀라운 창의성, 창발성 이런 게 생겨나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 데서 명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애플이니 구글이니 뭐 이런 회사에서 명상실을 만들고 명상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마음이 릴렉스되고 명상 상태가 되고 이 불이 중도를 실천하는 상태가 되면 아무것도 안할것 같고 성취가 없을 것 같고 결과가 없을 것 같은데 더큰 창의성과 창발성과 놀라운 어떤 깨어남, 놀라운 성취가 따라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 지금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마음공부 명상을 너도나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얘기를 한다고 한다고 하면서 계속 자꾸 돌고 돌고 있어요. 이제, 이제 진짜 <laughs> 결론입니다. 불이 중도를 실천하려면 애쓸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애쓸 필요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과도하게 취하려 하지도 말고, 과도하게 버리지도 말면 좋다는 건 알겠습니다. 이제. 오케이. 그게 불이 중도입니다. 그럼 난 그걸 실천하고 싶습니다. 근데 스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집착을 버리고 싶은데 버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불이중도를 실천하는 겁니까? 하고 물어요. 제가 지금 남은 시간에 핵심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불이중도를 실천하는 방법. 우리는 지금까지 절에 다니면서 불교에서 불이중도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게 불이중도를 실천하는 수행법이냐를 물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배웠어요. 염불해라, 독경해라, 진언을 달아낼 염성해라, 엄마니 반매음을 해라, 광명진언이 좋다, 좌선을 해라, 좌선도 뭐 가나선이 좋다, 묵조선이 좋다, 뭐 윗바사나가 좋다, 경행도 하고 오온과 수행 방법을 배워왔습니다. 그게 이제 이 불의 중도를 실천하는 다양한 방법들이에요. 근데 제가 어제도 수신경를 한번 읽다 보니까 거기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도에 이르는 길은 천 가지가 넘지만 그 모든 방법은 전부 다직관으로귀일한다 중도로 귀일한다 불의 중도 이한 법으로 귀일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 불의 중도에 올바른 안목이 있다면 한 생각 돌이켜서 이건 마음 공부라고 하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공부지 몸으로 갈고 닦는 공부가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다. 몸으로 무조건 오래 좌선해야만 이게 되느냐 하면 더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 마음 자세다, 마음 자세. 마음으로 하는 공부입니다, 이 마음 공부는. 그럼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 마음으로 유의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괴로움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의 분별심이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이 문제 양산 공장이었어요, 우리 머리는. 분별심은. 그걸 멈추면 됩니다 멈추고 싶은데 안 멈춰지잖아요 멈추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진실이라고 했죠 총목볼이라고 했고 입처개진이라고 했고 제법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바로 진실이고 지금 내가 바로 부처이고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대로가 완전한 진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실을 진실로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실을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면서 생각으로 해석해서, 생각이라는 색안경으로 해석해서 진실을 왜곡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이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대로를 이대로 받아들여주고 이대로 허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삶이 이미 허용되고 있잖아요. 나는 괴롭다. 괴로움이 이미 허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괴로움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괴로움을 없애야지만 내 인생이 행복해진다라는 생각을 믿어서 이 괴로움을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내가 괴로움과 싸워 이기기 위해 투쟁합니다.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는 게이 수행을 하면 괴로움이 없어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어떤 도구처럼 수행을 유의조작으로 해왔단 말이죠. 그건 진정한 수행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내가 있고 여기 문제가 있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건 둘로 나누는 이법의 방식이기 때문에 불이 중도의 길이 아니다.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받아들이는 것이냐. 괴로움이 있을 때 그 괴로움 속으로 100% 뛰어드는 겁니다. 괴로와 해 주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수행을 통해 괴로움을 해결할 거야. 이것은 수행이 아니고요. 회광반주에서 내가 지금까지는 수행을 통해 괴로움을 없애야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했어요. 그런데 탁 문득 돌이키는 겁니다. 마음을 문득 돌이켜서 어떻게 접근이 완전 뒤바뀌는 거죠. 이 문제, 이 문제가 나에게 찾아온 것은 괴로움으로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문제로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총목보리로서 진실로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처로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 삶이 왜 나에게 왔습니까? 왜 여러분이라는 이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의 존재, 하나의 삶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펼쳐지고 있을까요? 그게 여러분으로 피어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대로일 때 가장 완전한 부처예요. 발 아래에 있는 꽃다지가 나도 장미꽃처럼 강렬하고 화사한 꽃이 될 거야 라고 한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평생? 꽃다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장미가 못될 거예요. 평생 자괴감에 빠져서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살아야 할 겁니다. 문득 꽃다지가, 아, 지금 이대로를 허용하게 됐을 때, 나는 이렇게 볼품 없는 꽃다지로서 완전히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이 꽃다지의 삶을 살겠어 라고 받아들여 줄 때, 그때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때 꽃다지인 채로 문제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 문제를 온전히, 완전하게 허용되었을 때, 그때 불의 중도가 실천이 되고, 그때 문제 있는 삶이라는 그 망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였구나 라는 그 허상이 사라지는 것이다. 문제가 곧 답입니다. 문제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답으로서 찾아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그 문제를 거부하려고 하고, 미워하고, 이것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다 보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내 인생 전체가 그 문제와 싸우는 삶, 투쟁하는 삶, 그걸로써 점철이 되어서 힘이 빠지고 진이 빠지고 막 넉다운이 돼버립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삶은 아름답고도 완전합니다. 놀랍게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삶을 사실은 불교에 유희산매라는 말이 있어요. 유희. 놀듯이 삶을 가지고 놀수 있습니다. 즐겁게, 행복하게. 삶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삶의 본질이지, 불안하고 괴롭고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것이 이 삶이라는 이 놀라운 법계 실상의 진실입니다. 어, 지금 이제 아마 한번한회 촬영하는 것이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아, 조금 이제 핵심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곧 불이중도를 실천하는 거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곧 참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조금 방법에 대해서 어, 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